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친날입니다. 저는 지금 2018 모터사이클 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제가 왜 모터사이클 쇼로 이동하고 있는지 감이 조금 잡히셨을 수도 있어요. 모터사이클 사진 공모전에 출품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지난번에 영상 한번 찍었던 거 보셨을 거예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쪽에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합격해서 그쪽 박람회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이크 구경도 하고 제 사진이 걸려 있는 것도 보기 위해서 지금 서울 코엑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금요일이니까 내일까지 투표가 마감되고 입상자에 한해서 일요일날 꼭 참석해달라고 연락이 가게 된대요. 연락이 오면은 일요일날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입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사진을 찍어서 돈을 벌고 있는 전문가인데 최소한 입상권에는 들어야지 그래도 자존심이 허락할 것 같습니다. 굳이 핑계를 대자면 입상권에서 멀어지면 창피하니까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한 발 담궈 보겠습니다. 우연찮은 기회였어요. 보통 여기 참가하신 업체들이 뭐 완성차 업체나 이런 제품 위주잖아요. 업체들인데 동호회라는 곳이 들어와서 할 것이 무엇이 있을 것이냐, 그분들은 관객 아닌가. 그래서 미팅을 좀 저희 공간에서 미팅을 좀 장시간 하고 같이 설득이 돼서 좋은 기회를 좀 주시기로 결정을 하셔서 저희가 좀 좋은 조건으로 참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호회지만 우리도 가서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해서 무작정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의 역사의 한 부분, 뭔가 스타트를 했다라는, 그리고 바이크 매니아가 했다라는데 자부심을 작게나마 가질 수 있다, 저 거기에다 일단 의미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어려웠던 부분은 개인적인 거? 다 가정이 있잖아요. 좋아하겠어요. 너무 힘들었죠 그게. 저도 애가 셋인데 제일 힘든 거는 나 자신과의 싸움, 그게 힘들었고, 그렇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너무 훌륭한 회원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용기도 얻고, 또 하나 얻은 결론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과 함께 가다 보면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것들? 답이 됐나요? 일단은 제일 가까운 운영진들, 전국 지역장들한테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묻고 그거를 가능한지, 반영이 가능한지를 보고 실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향후 3년, 5년 계획이라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공익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노력하겠다.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부족한 교육적인 부분, 다들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시지만 마땅한 곳이 없다, 그 대안을 좀 제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해서 교육이란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자극받은 어떤 뭐 능력이 되는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이 활성화돼서 그 이후에 라이딩을 하고 바이크 라이프를 즐길 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두 번째는 멋진 축제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상업적인 축제 행사도 있지만 우리 라이더들 아니면 동호회들이 모여서 조금 순수한 의미의 세계적인 축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크를 타는 모든 사람들, 바이크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다. 어렵지만 그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어느 단계까지라도 좀 올려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목표입니다. 서로 즐거운 뭐라 그래야 되죠? 바이크 라이프, 뭐 바이크 문화, 바이크 산업 이런 게 될 것 같고 우리가 막 뭉쳐있는 게 보이면 하다못해 바이크를 안 타는 일반인들도 삐딱한 시선보다는 좀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더 나아가서 뭐 정부나 이런 기관에서도 조금 더 협조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 어느 부분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싶다. 좀 장황했습니다. 저희 뭐 바이크매니아 회원분들 너무 많으시죠.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곳은 우리의 공간이니까 남의 게 아니거든요. 누구 한 사람 뭐 카페 대표 운영진 그런 사람들만의 공간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같이 좀 재밌게 같이 즐겁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바이크 매니아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모토바이크 살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탄다.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밥도 먹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진 전시회 때문에 제 사진이 잘 걸려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러 간 거긴 한데 바이크매니아 운영진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많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진지한 대화를 조금 나눴습니다. 저도 영상 스케치를 하면서 느낀 건데 바이크 관련 유튜버로 보이는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생방송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청자 중심의 흥미거리, 관심거리를 위주로 촬영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올바른 1인차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다음 카페 바이크 매니아 부스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운영진들이 모두 사비로 준비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잘 받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